평화로운 시간을 만끽하는 한 부부. 어느 날 밤, 집 밖에 거대한 불길이 치솟습니다. 정체불명의 불길로 인해 세상은 끔찍하게 황폐해지며 그동안 인류가 이룩한 모든 것들이 잿더미로 돌아가는데요. 임신한 상태였던 아내는 이 멸망한 세상에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거부와는 달리 아들은 태어나버리고 시간은 흘러 이 가족은 최대한 몸을 숨긴 채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삶을 이어가고자 노력하는 남편과 달리 아내는 계속해서 자살을 갈망하는데요. 남편은 필사적으로 그녀를 말려보지만 결국 그녀는 가족을 놔두고 끔찍한 어둠과 추위 속으로 떠나버리죠. 하나밖에 남지 않은 소중한 아들. 아버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집을 떠나 남쪽으로 향합니다. 따스한 햇빛도 푸른 강물도 사라져버린 척박한 땅 위엔 이미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 먹을 것이 없어 그들은 항상 굶주린 상태로 걸어야만 했고 누군가 습격해오진 않을까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잘 때도 경계를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망해버린 세상엔 온갖 무법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먹을 것이 떨어지자 지나가는 사람들을 사냥해 그 고기를 먹었으며 심지어 인육을 얻기 위해서 길에 수많은 함정까지 설치해 놓았죠. 세상이 이토록 흉흉하다 보니 많은 이들이 살아남는 걸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버지는 오직 아들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이 모든 위험들을 견뎌냅니다. We have to watch out for the bad guys. We have to just keep carrying the fire. What fire? Fire inside you. 잠시 쉬고 나서 또다시 남쪽으로 향하는 아버지와 아들. 그들은 폐건물 안에서 옛날 자판기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What is it? You should have some. No, you drink it. I want you to have some. 길을 따라 남쪽으로 향하는 그들 앞에 또 다른 건물이 나타나는데요. 뭐 얻을 것이 있을까 싶어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음식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자물쇠로 꽁꽁 잠가둔 지하실 문이 눈에 들어오죠. 지하실에 갇혀있던 건 고기용으로 사육되고 있는 벌거벗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집이 식인자들의 소굴이라는 걸 알고 그들은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가죠. 아버지와 아들은 황폐한 도시를 지나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시 남쪽으로 걸어갑니다. 아버지는 누군가가 자신들을 따라오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고 아들을 지켜야만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점점 예민해져 가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몸은 병으로 인해 시시각각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갉아먹어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렇게 희망을 잃어가던 그들 앞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얼마 만에 맛보는지 모르는 제대로 된 음식. 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곳에서 정말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 뒤 아버지는 아들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몸에 붙은 때들을 전부 닦아내고 지저분한 머리를 잘라내며 그들은 몰라보게 깨끗한 모습으로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데요. Can I try some?
You won't like it. 하지만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시간도 그다지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What's that? It's a dog. It'll be with someone. 떠나기 싫어하는 아들을 데리고 다시 길을 나서는 아버지.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와 달리 이 어린 소년은 아직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지나가다 만나는 낯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노력하며 가지고 있는 음식을 나눠주는 등 이 험난한 시대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이가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아무 대책 없는 친절은 위험한 일이라 말리지만 한편으론 그 순수함을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식인자들을 피해 해안가 쪽으로 향하는 두 사람. 아버지의 병은 하루가 다르게 깊어져만 가고 그는 자기가 죽고 난 후 혼자서 살아가야 할 아들을 걱정하죠. 이 몸이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그들은 겨우겨우 해안가에 도착하는데요. 그러나 이 바다도 황폐하긴 매한가지였습니다. 물품을 훔치려는 자들, 타인에게 적대적인 사람들과 필사적으로 싸워가며 아버지의 몸은 빠르게 피폐해져 갑니다. 죽음은 조금씩 조금씩 그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하고 그 낌새는 어린 아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느새 성큼 가까워집니다. 이젠 수레를 끌 힘도 없어진 아버지는 결국 해안가에 지친 몸을 누이는데요. 눈에 보이는 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엔 너무나 어린 아들의 얼굴. 이 아이를 두고 떠나야만 하는 자신을 책망하며 그는 혼자서 살아가는 법에 대해 하나하나 일러줍니다. 해안가에 누운 병든 아버지와 그 곁을 지키는 아들. 과연 이들은 이 지옥 같은 세계에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Just keep going south. You have to let me go. No. You said you wouldn't leave me. My boy. 이 영화 더 로드는 멸망한 세계 속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영화 안에선 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며 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착한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로 구분됩니다. 아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슴속에 불씨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나누는데요. 'Cause we're the good guys. And we're carrying the fire. 여기서 말하는 불씨란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는 인간성 혹은 최후의 양심으로 풀이됩니다.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더러운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 마음속에 마지막 불씨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엔 이 불씨가 남아있을까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희망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멸망한 세계에서 필사적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더 로드. 절망을 이겨낼 희망을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영화를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믿을 뻔이었습니다. What would you do if I died? What did I do? So you could be with me? So I can be with you. Thank you.